2020년 경자년 용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1살 경진생 많이 편안해지셨죠? 경진생분들, 재수하셨던 분들 지난 2년 운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셨고 예민하셨던 부분들 좀 많이 안정되시리라고 봅니다. 하반기 운 좋습니다. 추진력이 좋은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군에 가시는 부분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육군이든 해군이든 지원을 해서라도 가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. 여자분들도 학교 생활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하반기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실 걸로 보입니다. 자, 33살 무진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33살 무진생 하반기 운은요, 결혼의 운도 열리시고 또 아직 혼자이신 분들 소개로 만나는 인연이 됐든 아닌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연인으로 갈 수 있는 하반기 운 있습니다. 결혼 안 하고 혼자를 고집했던 분들도 마음이 바뀌는 형국이 될 것이고 오래 만나지 않아도 단기간에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있고요. 자, 올 상반기까지는 본인의 마음을 못 잡는 형국이었고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하반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건 하고 다시 일어나는 운이시거든요.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빌어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자 45살 병진생 되시는 분들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45살 병진생 분들이 추진력도 있으시고 머리도 총명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죠. 상반기까지는 힘들었고 자꾸 금전이 생기면 또 나가는 형국이었고 인간 구설도 있으셨고 망신살도 있으셨고요. 하반기 운은요, 이제는 본인들이 더 잘합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시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 길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 또 직장에서 하반기에는 결정할 일들이 있고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57살 갑진생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57살 갑진생 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좀 많이 편안해지실 겁니다. 상반기에 문서운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문서운이 없으셨던 분들 무엇을 사고 파는 문서운도 있으시고 건물이나 상가 분양권이나 토지 매매 문서운 있습니다. 자, 갑진생 분들은 좀 개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힘들다가 풀어지는 운일 때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성향도 있으신데요. 너무 무리한 문서는 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용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